지난 1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낮 기온은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측정소가 아니라 비공식이긴 하지만 광주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폭염특보도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연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장마로 인해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찌감치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한 가운데 사막에서 데워진 티베트 고기압도 지난해보다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몸집이 커진 고기압이 계속 머무르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열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열돔 현상은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돔 모양처럼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소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열돔 현상이 사라지려면 강력한 태풍이 필요한데 어중간하게 작은 태풍은 오히려 밀려나면서 진로가 바뀌게 됩니다. 열돔 현상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펄펄 끓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41도가 넘는 유례 없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7만 명을 넘어섰고요. 미국 애리조나주는 45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으로 산불도 일어났습니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선 지난 5일 역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51.3도를 기록했고요. 7, 8월 평균 최고 기온이 15에서 20도인 북유럽도 올해는 30도를 넘기는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남부 유럽은 연일 40도를 웃도는 등 그야말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 고온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열돔 현상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오존층을 파괴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 올라 재난이 아닌 재앙에 가까운 이상고온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사람 잡는 폭염,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